지금 안 되면 인생 포기한 거 아이가? 가을 옷을 뭘 사지? 가을 옷? 비키니 사라, 비키니. 바렐 거 이쁘더라, 바렐. 이거 누구지? 상윤인가? 아닌데. 상윤이 맞는, 아닌데. 하이열 안 좋으십니까? 잘 모르겠어. 난... 상윤이 같아. 이게 나는 볼 때 실명제가 도입돼야 돼. 그래. 이게 네이버 그거 아닌 걸로만 댓글 다는 거랑 똑같다니까. 옷을. 무슨 원피스라니? 비키니 그런 거 있잖아. 요즘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. 여기 막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막 그거 나오게 돼 이거 줄로. 무겁나 너무 많아. 뷰티 브랜드 티셔츠. 티셔츠 좀 볼까. 상윤이 왜 안 자노? 지금 시간. 아, 짜증난다, 이거, 씨. 이게 빠졌었구나. 귀지거리하다 사고 나죠? 야행성 시험이라고. 고성한테 시험이 어디 있노? 와, 수임씨. 와, 대박스. 이 시간에 진짜 대박스. 오히려 우리가 묻고 싶은데. 여기서 우리 새우집 언제 가요? 난 새우 말고 먹을 게 없잖아. 그래서 새우랑 새우 족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형이 캤잖아. 형이 영도 다 새우 다 잡아준다고. 그럴 바에 돈 모아서 하와이 가자. 그 집 20번 갈 바에 하와이 왕복 티켓 갑시다. 지금 되면 했대. 하와이 버벅박스잖아. 버벅박스다고? 응. 아니야? 아. 하와이 괜찮아. 좀 많아. 사고 났네. 아닌데, 차가 섰나? 아닌데. 차가 섰네. 119도 레카가 있네. 처음 알았다. 저거는 119가 아니고, 씨. 1만 911 아이가. 뭐지? 와, 퇴근 대단스. 저희도 이제 녹음하고 집에 가는 길. 사고 나는 거 아니야? 저 차랑 박은 거 아니야? 아니, 저 차는 좌회전 받으려고 그런 걸까? 그렇네. 뭐, 운전을 다 이상하게 하나. 차가. 섰나? 그렇네, 섰네. 약간 폼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 같은데. 아닌데? 뭐 했노? 세차는 세탁하게 하셨는데. 뭐 흘려가지고 간 것 같은데? 피해서 가요. 안전 조심해서. 수임씨가 더 안전하게 귀가를 하셔야죠.
저렇게 독특하게 하지. 뭐. 저 아저씨랑 뭐가 있는데. 이야, 없네. 형, 형도 앉았다. 이상한 깜빡이 기둥 쪽에도 한 개 서 있네. 서 있다고? 이 시간에 전부 다 이 시간에 여러분 비 옵니다 지금. 헐 수임씨 집 가는데 비 오겠다. 원래 오늘 비 와요. 아니 여기서 저거 타는 게 더 빠른. 뭐 신천대로? 네. 누가 그러는데? 택시. 나 12,000원에 지금. 대신에 돌아가잖아. 신천대로에서 저기 성서에서 내리는 거지. 성서에서 내린다고? 응. 206 쪽. 그럼 저로 갔어야 되는데. 세나 있다. 어, 와, 요즘 동현 동현을 되게 많이 하던데. 형 이따 출근이라고. 동현, 와 동현 요즘 난리 났지. 거의 리얼 그 뭐라 그러냐. 동현 정도면은 플렉스 하지. 대구 왔을 때 공연을 보러 못 갔는데. 동현, 아, 그때 우리 녹음하고 있었다. 세나, 미안해. 우리 쓰레기였어. 그날 태풍이었어, 그리고. 아이가, 맞다. 일도님 왔던 날. 아, 맞다. 뭐, 비 온다 했었다. 아, 안녕하세요, 당기쇼 만세. 세나, 너도 믹스 까볼러 노가다 하러 갔니, 지금 시간이면? 우린 지금 마스터링 맡기려고. 노가다 하러 가야 돼. 형 그러면 진짜 그 그렇잖아. 아, 저 절대 그렇지 않아요, 여러분. 누가 병만이 형이라 그랬대? 누구지? 세나가 아니에요. 당기 씨 공연 보고 싶어요. 우리 공연은 안 봐도 돼. 그냥 놀자. 그게 더 좋아. 민기 그 뭐냐 미국 간다 하지 않았나? 민기 미국 가나? 네. 민기 요즘 머리 플렉스 하던데. 민기는 힙합에 그냥 근원지죠, 근원지. 여자친구도 플렉스 하고. 피곤하시겠다. 스몰 너네 스몰 공연? 스몰 공연이 뭐야? 서울, 아 서울 꼭 스포 해주세요. 꼭 스포? 한번 틀어줄까요? 내가 들어보니까 비트 줄까? 이번 곡에서 여기까지. 전체 새로운 곡은 아니라서 자꾸 말해도 돼요. 그럼 뭐 그럼 말하려다 말았는데 고기. 아 진짜가. 아직 공개 안 된 신곡이 있나요? 아마 몇 개 있어서 두세 곡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. 아 근데 루인즈는 어쩔 수 없이 공개된 거라서 음원으로는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좀 있긴 하죠. 루인즈가 딱 한 번만 하지 않았나? 두 번 했을걸? 방송 단계 한 번. 아 방송에서 그게 나왔네. 아, 이렇게라도 만났으니까 됐다 일하러 가. 다 일하러 가네. 와 대박 사건. 국밥 한 그릇 하고 가세요 다들. 밥은 챙겨 드시고. 뜨뜻한 국밥. 고생해라 형은. 밥 먹으러 간다. 진짜 국밥 한 그릇 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하네. 믹스 양이 누구지? 이 실 저게 민기. 아 민기. 야 민기야. 두근색은 앨범이 진짜 내 목이 기린될 때까지 기다릴게요. 그럼 좀 오래 걸리겠네요. 민기랑 또 롤의 추억이 또 있지. 민기랑 롤 뭐 했나? 서울에 자취할 때 이제 민기 딱 와가지고 같이 롤도 하고. 그
그게 끝이지. 맞아. 그때 민기가 항상 징크스를 했었지. 우리들의 낙성대. 낙성대면. 낙성대. 아, 그 집 한번 다시 한번 그냥 실루엣이라도 보고 싶어. 화장실 진짜 더러운데 너네 집. 난 거기서 할 때 좋았어요. 어, 나는 볼일 참고 대구에서 보고 싶던데. 아. 휴 고생해라. 형은 밥 먹고 땅 파러 간다. 땅 파러 간다고? 아, 아 일하러 간다가 아니었나? 아 굴삭기. 아 형 마비노기 하나 보다. 와우 또 죽은 색은 앨범 진짜 내 목이 기린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. 더 열심히 할게요. 내년에 나 워홀 안 가고 복학함. 우린 내년에 군대 가야 돼. 지금 안 가면 이제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가지고. 나 몰랐는데 헌병대 차 처음 봤어요. 잡으러 오잖아. 그 포드 타요. 포드 영어로 돼 있어요. 그리고 포드가 영어로 돼 있지. 한글로 포드 돼 있겠나. 말고 포드 차인데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돼 있어요. 영어로 119 나야겠지. 진짜 딱 외국 느낌 났어요 차가. 집 떠나 열차 타고 다 면제 받으래요. 진짜 꿈이다. 면접 받았으면 좋겠다. 복귀 열었을까? 닫았겠지? 아 군대 대신 소방서 이런 데서 일할 수 없나? 그거 공익이면 가능해. 아. 어떻게 공익이 소방서를 하지? 그럼 얘가 아프던가 임마. 불 끄러나 안 간다. 아. 나 완전 나이들이 있겠네요. 아 근데 생각보다 다들 군대를 너무 빨리 갔다 와가지고.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. 주변 사람들이 너무 빨리 간 거야. 저 원래 어릴 때 계획은 40대 때 가려고 그랬지. 내 유치원 때 직업 뭐였는지 암? 꿈? 뭔데? 장래희망 군인이지. 미친놈. 나 대통령이었어. 와, 씨, 대통령. 근데 이제 10기가 안더라고. 당기근 대통령. 군악대 드러머 하시면 되겠네요. 그게 말처럼 쉬우면 또 얼마나 좋겠나. 공익이 더 좋다고 본다. 열려있기는 한데 어 치우는 것 같은데 어딘가 아 양념 어딘가 없지? 응 많이 없긴 한데 우리는 이제 밥 먹고 자러 갑니다. 어, 뭐 고양이가 있네. 안녕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죠? 이거 불 껐어요, 이거? 아, 불 꺼놨어요. 이제. 헐.
내일쯤 되면 빨개지겠지. 수임씨 일하고 있을 때 야간에 맨날 그릇을 하고 있었어. ASMR 할 거가? 멍멍아. 멍멍아. 멍멍아 자. 안무도 안 보네. 미네 핸드폰 해지됐다. 돈이 없어. 그렇지, 가난뱅인데. 돈 많은 가난뱅 아이가. 민기야, 나 원래 그 XY 염색체에 전화는 받지 않는다. 전화하지 마라. 내 멍멍이 보여줄게요. 멍멍아. 멍멍이 큰다. 진짜 못생겼다. 봤어요. 이달리 닮았네. 아무튼 이달리 좀 저렇게 철구같이 생겼잖아. 근데 러시안 블루 남자애들이 저래 생겼다 얘가. 늦게 왔어. 뭐 어딘지 내줄까? 본 새끼가. 아니요, 괜찮아요. 다음에 일찍 올게요. 간만에 최소금 쏘고 가네. 그러네. 네가 일단 결제해라. 이렇게 체크해놨는데 병관이요. 병관이요. 네, 이거 돈 보내드렸어요. 가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잘했어 멍멍아. 진짜 니달리랑 똑같이 생겼다.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이 다 이쁜 거구나. 그렇지, 진짜 이쁜 편이지.
문비가 진짜 이쁘고. 문비는 좀 성장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. 덜 크지 약간. 안 먹고 막. 네. 아마 정신 연령도 살짝 그 다른 고양이에 비해서 조금 더 어리지 않을까. 너무 왜 그렇지? 그렇게 잘해주잖아 사람들이. 볼 때마다 새로 보는 느낌이에요. 걔는 날. 그렇긴 하다. 옛날엔 그래도 얼굴 알아보고 막 먼저 됐지만. 이럴 거면 편의점 갈 거 그랬나? 난 편의점 가서 그 뭐냐 서장훈인가? 서장훈 그 롱김밥? 롱 소세지. 야, 아, 그거 한 개 배부르다. 불닭 소세지 생겼대. 진짜? 어, 불닭 소스 들었어. GS에? 어. 소세지 안에 불닭 소스 있어가지고 먹으면 불닭 소스 맛나는데 어, 진짜 괜찮더라. 리얼 술안주. 나 페인트잇에 두 개 더 사놨다. 아, 민기 이거 외국 갔다 올 때 술 한 잔 부탁할까요? 뭐 어떤 거? 잭 다니엘 허니. 잡다니 허니 좋지. 한 번도 안 먹었나? 응. 파는 곳이 없잖아.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안 팔라나? 한 피아랑 가볼래? 트레이더스? 그 어. 창고 같은 거? 응. 5시간 만 있다 갈까? 지금 출근 어차피 5시간이거든. 12시간 뒤에 출근. 여기서 우측 내리면 돼. 바로? 지금 이거? 네. 이거 쭉 내려가. 이게 길이 없잖아, 이거. 내려가면 있어. 버스 정류장 어떻게 그렇게 하노? 미쳤나? 이 바로 밑에 여기. 진짜가? 이 그럼 버스 여기서 타나? 아니요. 그러면?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길은 여기가 더 빠르다는 거지. 진짜 빨라졌어. 여기가? 아니 좀. 이 아파트가? 이거. 이거라고? 아 근데 이제 더 내려가야 돼. 아 편의점에서 내려서. 아 그래야겠다. 소시지를 먹기 위해서 그래. 여러분 다 빠빠이 하나밖에 없는데. 민기 쉽다. 민기 잘 있어 여보. 수고링. 내일 보자. 내일 희야 9시나 8시 반 퇴근이 쉽다. 니 몇 시인데? 10시 마치. 일단 알았어. 상윤이구나. 야 니 설마 지금까지 안 자고 있는 거가? 전에 쌤이 나오라 하면 나올 수 있는 정도겠네요. 5시, 오후 5시겠구만. 현안이한테 전해라. 쌤 크로마츠 반지 잃어버렸다고. 현안이가 제일 반응하겠네.
현아에 들으면 바로 난리 날걸. 지용이도 가냐? 아 진짜 도발 신고도 안 들었겠네. 지웅이 너 고3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애가. 지용이를 둘러싼 일들이 있었냐? 그럴 수 있지, 그럴 수 있지. 애매하지.
그러고 나면 따로 말로 풀기도 해야 되는데. 녹음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오늘도 한 일주일 만에 집을 들어가네요. 아, 주무시고 저희는 시월에 볼 수 있으면 보고, 아니면 대구에서 보겠네요. 19일날 19일 맞나?
집에서 봐요. 저도 오늘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오는 거라서 해골잠 가게입니다. 나갑니다. 다들 주무시고 출근하세요.